여인정 자매님 또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계신데 성서학당과 올포함과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네. 그 다른 점을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 얘기 잘해야 되는데. 네. 아, 제가 출연하는 성사학당은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듣고 있다면 여기 올포원은 바로 앞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냥 제 속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 같아요. 사실상 귀하신 세 분 목사님 앞에 모셔다 두고 질문 막 던지는 이런 시간이 흔치 않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기회니까 맞아요. 어떤 질문 있으면 던지세요. 그래서 이참에 네. 목사님 세 분도 앞에 예수님 계신다 생각하시고 네. 목사님들도 사람이시잖아요. 네. 사실상 아까 목사님 사실상.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사랑 DNA가 우리 이 가슴에 생성이 되면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람이시니까 정말 지키기 힘들었던 계명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정말 반면에 은혜가 됐던 계명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솔직하게 지금 아까 이제 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힘들죠. 사람 사랑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애완동물, 반려견, 반려동물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훨씬. 근데 사람 사랑하는 게 진짜로 어렵죠.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왼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보다 왼수 사랑이 더 힘들죠. 원수는 아예 그냥 저 사람하고 진짜 안 보고도 살 수 있지만 그렇죠. 왼수는 맨날 보고 사는 가까이. 원수를 가리켜서 왼수라고 그러죠.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게 맨날 어차피 봐야 되는데. 네. 어떤 사람을 이제 너무나 미워요. 근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 좀 어떻게 걸어가다가 좀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아,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그 사람 잘못됐으면, 네. 골탕 먹었으면, 어떻게 좀 안 됐으면.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성경 시편에 보면 저 원수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원수가 죽게 해달라는 맞아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저 원수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죽어야 고아가 되니까. 근데 시편에는 저주의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이 참 위대한 거죠.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성경엔 다 나와요. 근데 어떤 대상을 놓고 진짜 막 속상하면 하나님 하고 막 그냥 저주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기도의 대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주의 기도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사정이 이해가 돼요. 아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점점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원망, 미움 또 내 자기 정당성에서 이게 이제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점도 잘못했지. 아, 이런 점은 내가 못났지. 그러다 점점 자기 성찰이 깊어져요. 그러다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 왼수 사랑.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의 대상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자꾸 계속 기도하면 그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대화가 성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게 이웃 사랑 또 원수 사랑인데 근데 계속 기도의 줄로 붙잡고 있으면 예, 언젠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해결이 되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네.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맞아. 기도도 안 될 때. 일단 원수 왼수 부분도 네. 좀 정리하면 원수는 별 다섯 개로 정하는 걸로 하고 아, 별 다섯 개. 왼수를 그 놈으로 정하는 걸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진짜 원수가 나타나면 원수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 잊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인데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할 때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뭐 몇 명 모이지 않은 교회. 근데 그 옆에 텃밭이 아니죠. 화단 같은데 아니 잡초가 너무 자라는 겁니다.
그걸 뽑아도 잘하고 제초제를 뿌려도 잘하고 아주 그냥 죽일 놈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뭘 봤느냐 하면 나무나 꽃이 심겨진 곳에는 잡초들이 현저하게 힘이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원수는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큰 나무를 심는 거네요. 네. 그러면 어느 날 미움이 어디로 갔지?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아멘. 네. 환경을 바꾸는 적극적인 방법이네요. 네. 서목사님도 솔직한. 잊어버린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내 무의식 저 깊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을 움직이고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나의 미움이 그를 향한 상처가 돼서 나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성훈련 쪽에서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한 보여주시면서 치유하실 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기 아픔 솔직하게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고 맡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놓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